오늘의 요리, 소고기 국밥과 우거지 멸치조림을 복습해볼까요? 소고기 국밥은 우선 끓는 물에 소고기를 넣어 1분 정도 데쳐줍니다. 냄비에 물, 데친 소고기, 마늘, 통후추를 넣고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 1시간 정도 삶아주세요. 삶은 소고기는 한김 식힌 후 결대로 찢어 큼직하게 썬 무, 대파, 다진 마늘, 고춧가루, 국간장, 소금, 참기름을 넣어 버무린 뒤 10분 정도 재웁니다. 예열된 냄비에 재운 소고기를 넣고 달달 볶아주세요. 여기에 건더기를 걸러낸 밑국물을 부어 바글바글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콩나물을 넣고 뚜껑을 덮어 3분 정도 끓여 그릇에 담으면 소고기 국밥 완성! 우거지 멸치조림은 먼저 내장과 대가리를 손질한 멸치를 마른 팬에 바삭하게 볶아주세요. 냄비에 볶은 멸치, 물, 다시마를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에 다시마는 건져냅니다. 여기에 된장, 다진 마늘, 고춧가루, 삶은 우거지를 넣고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충분히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그릇에 담아 깨소금을 뿌려주면 우거지 멸치조림 완성! 오늘의 요리, 소고기 국밥과 우거지 멸치조림으로 맛도 영양도 일품인 식탁을 차려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맛을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이게 또 밥이랑 같이 먹어요. 그렇죠, 국밥이니까요. 네, 밥이랑 같이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이거 뭐 못 참, 이거 지금 뜨는 이 순간도요, 저를 못 참게 만드네요. 네. 저는 어떻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맛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왜? 뭐 좀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고춧가루 좀 더 넣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 맛입니다. 굉장히 얼큰하기도 하면서 그 감칠맛도 있으면서 어린 시절에 먹던 그 맛이에요. 저 앞으로 엄마라고 불러주세요. 아니, 먹는 내내 저도 약간 그런 네. 심정이었어요. 아, 어머니 심정이 이런 거구나. 느꼈다니까요. 네. 그럼 빨리 저도 드셔보세요, 아버지도. 우거지 멸치 조림을 네. 한번 좀 먹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맛이 날지. 자, 우거지랑 해서 살짝 한번 찢어줄게요. 네. 요거 이렇게 먹으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한번 맛을 좀 보겠습니다. 야, 이거 어쩜 이래요? 맛있죠. 우거지가 어쩜 이렇게 맛있고요. 우거지 씹히면서 그 멸치 특유의 향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비린 향이 아니고 그 멸치의 고소하면서 어딘가 모르게 큰 멸치라 그런가요? 좀 가랑가랑한 이런 맛이. 오, 이거 진짜 입맛 좋거든요. 맞아요. 딱 이런 거 하나에 진짜 밥 하나 비벼서 드시면은 열 진짜 뭐 반찬이 안 부럽다. 다른 반찬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이건 정말로. 네. 네. 국물도 같이 드시면은 좋으니까. 네. 그렇군요. 제가 지금 요 이게 여러분께 선보여 드리는 거라 이걸 다 못 먹지만 저 요거 앞에 있으면 5분이면 끝입니다. 아, 엄마 마음 알겠네요. 네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지난 추억을 떠올리는 오감을 자극하는 요리 함께 해봤습니다. 내일도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신현섭 셰프님과 함께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 가정에서도 손쉽게 즐겨 먹을 수 있는 흑임자 리조또와 노릇하게 구운 닭고기에 향긋한 마늘 향이 솔솔, 달콤함까지 더한 달콤 마늘 닭구이, 절대 놓치지 마세요.